그래서 초일진이랑 뽀뽀했냐? 아니구나. 오마이 비키로 뜬 거 다 봤는데. 엄청 좋아하는 거 같던데. 가지마. 좋았냐? 아니거든. 아. 너 진짜 계속 놀리면 나 진짜 집에 간다. 여기가 너네 집이야. 그러네. 우리 집이네 진짜. 하 가짜. 따라하지 마. 따라할 거야? 좋아하던데. 아 창피 진짜. 나 못 본다고. 볼 수도 없다고. 제발 놀리지 말라고. 잘 갔나 걔는? 이제 영영 빠이빠이지? 갔겠지. 도착하면 연락 준댔는데 아직 안 갔나 보네. 연락을 준대? 끝난 거 아니었어? 그냥 연락할 수도 있잖아 친구인데. 개학년에 끝난 거 아니었냐고. 너 알고 있었냐?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들려서.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남반장. 아무튼 이제 개학년에 끝났으니까 연락하지 마.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겠지. 나 걔 안 좋아해. 그럼 어장이냐? 말을 그렇게 하냐. 나 간다. 누구 때문에 개학년에 한 건데 어장이래. 너무 상했어. 아 말이 너무 심했나? 아무튼 오비키 쟤는 개학년회를 왜 한 거야? 무슨 고민을 이렇게 하고 있나? 아 할머니. 그래서? 아니요 고민은 무슨. 얼굴에 다 써있어. 고민 있습니다. 아우 할머니 자리 까셔야겠네요. 너도 이 나이 되면 알게 돼. 사실은요 제 친구에겐데요 오랜 여사친이 있는데 고백하자니 친구를 잃을 것 같고 또 고백 안 하고 가만히 있자니 다른 애들을 찍적대고 그래서 고민이 많대요. 아 제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막상 고백해버리면 지금 친구로 지내는 사이까지 틀어질까봐 고민이에요. 아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 친구가 고민이에요. 제가 그 친구랑 많이 친해서 감정을 공유하게 되네요. 그렇게 고민이면 이걸 한번 써보는 게 어때? 이게 뭐예요? 재밌는 장난감인데 한번 써볼래요? 장난감이요?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줄 때 받아. 조심히 쓰도록 하세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이라서 이런 거 안 갖고 놀아요 이제. 에이 무슨 소리? 중2부터 쓸 수 있어요 그 장난감은. 네? 14세 이상? 진짜네. 꼭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 빨간색은 절대 누르지 마라. 네 할머니 절대 안 누를게요.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 가볼게요. 하지만 시간이 인위적으로 바뀌면 보안과 잘못되겠지. 그걸 감당할 수 있다면 사용해. 옆에서 오래 잊고 싶었던 거야. 편히 웃고 장난치는 친구로 매일같이 놀던. 아 예전엔 이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점점 더 심해지네. 솔직히 내 자식 때문이야. 아까 내가 너무 말을 심하게 했나? 아 몰라. 이건 뭐야 대체? 열어볼까? 타임 트래블러? 모든 버튼은 다시 누르면 현재로 돌아옴. 파랑색 과거로 돌아감. 내가 생각하는 과거로 돌아간다고? 한번 눌러볼까?
비키 꽃 좋아해? 어? 말투도 유치원 때랑 똑같이 하게 되네. 비키 꽃 좋아해? 나중에 커서 비키 플로리 될 거야. 플로리? 그게 뭐야? 꽃 꽂는 사람이야. 비키 플로리 될 거야. 꼭 돼. 플로리. 반장이 너 태권도 다닌다며? 반장이 이제부터 시작했어. 빈띠야, 멋지지? 반장이 태권도 왜 시작했어? 반장이 비키 지켜주려고. 태권도 다니면 힘 세져. 무슨 소리야, 반장아? 내가 너보다 더 힘 세. 내가 지켜줄 거야. 야! 이게 아닌데. 딱이 상어 뚜루루 뚜루 귀여운 뚜루루 뚜루 바닷속 뚜루루 뚜루 아기 상어. 반장이 때리지 마. 반장이 태권도 열심히 해. 반장이 힘 세질 거야. 와, 너 대단 멋있다. 너 이렇게 매운 것도 잘 먹냐? 응, 예준이 잘 먹어. 반장이는 김치도 못 먹잖아. 엄마가 김치 씻어줘야 먹지? 아니거든. 울어? 울고래요, 울고래요. 매운 것도 못 먹는데요. 예준아, 예준아, 나랑 사귈래? 그래, 그러죠. 예준이 멋있어. 나랑 사귀자. 왜 하필 이대로 그런 거야? 돌아왔다. 다행이다. 깜짝했어. 근데 이거 진짜 되잖아. 다른 색깔은 뭐지? 녹색, 내가 생각하는 미래로 돌아간. 과거, 미래. 주황색, 시간이 멈춘. 아, 이거 멈춘 버튼. 빨간색에 블랙꽃? 누르면 얼었어. 빨간색은 뭐지? 잘려있는데. 쓰는 거? 잘렸네. 어? 주의, 시간이 인위적으로 바꾸면 뭔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뭐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지? 너무 작아졌나? 그건 아닌 것 같고. 꼭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 빨간색은 절대 누르지 마라. 네, 할머니. 절대 안 누를게요.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 가볼게요. 빨간색. 알겠어. 근데 이거 진짜야? 아이, 그래. 이건 이거고. 이대로 있다가 또 뺏길 수 있어. 한 번 뺏기지 두 번 뺏기냐? 여자한테 가는 방법? 나는 문자로 말하는 게 좋더라. 응응, 부담스럽지 않고 좀. 그리고 또 자이면 많은 거임. 크크크. 문자로 말한다고? 예약 메시지. 나랑 사귀자. 아, 오케이. 오비키 만나서 내가 할 말 있다고 한 다음에 딱 그 시간에 문자가 가면. 응? 오바키, 나 할 말 있다. 할 말? 뭔데? 폰 확인해봐. 내가 할 말 써있어. 너네? 어? 남반장, 나도 같은 마음이야. 이벤트도 되고 좋다. 난 역시 머리가 좋아. 빨리 오바키를 보자. 야, 오바키. 어? 응? 왜? 지금 뭐 없지? 학원 안 가는 날이지? 어. 근데 왜? 잠깐 나와봐. 정원 있는데. 할 말 있다. 정원으로? 지금? 지키기 위한 숙제. 첫눈에 반한 잊지 못할 상냥한 웃음도.